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고대로부터 출발해온 우주관에 관한 사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해왔으며 그에 대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 과학혁명을 맞이하는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뉴턴 역학을 진보시키고자 했던 과학자들과 빛의 속도를 알아내고자 노력했던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의도치 않았던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 빛이란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의 놀라운 논리의 비약을 통해 드디어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확장시켜 중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이론인 일반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 정립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상대성 이론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4차원의 시공간을 기술하는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중력 방정식을 탄생시켰으며, 이 방정식의 결과로부터 상당히 소름 돋으면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우주가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사실, 과거로부터 굳게 믿어왔던 믿음 중에 하나인 우리의 우주는 점적이었다는 믿음에 대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장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보정값을 집어넣는 것으로 우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방정식, 장방정식의 결과가 예고하는 우리의 우주의 모습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현대 천체 물리학의 놀라운 업적이자 패러다임인 빅뱅 이론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과학 후기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깐 이야기되었던 우주상수에 관해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수성의 공전궤도 세차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장방정식을 적용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가진 별들의 분포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가능할 리 없었던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가정을 통해 이 문제를 가능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는 우주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같고 균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 우주 원리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주 전체의 영향 속에서도 수성의 공전궤도를 예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해왔던 생각들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업적을 대신 이루었을지도 모르는 가장 상대성 이론에 근접했던 수학자 앙리 프랭칼의 또한 위상동형이라는 아이디어, 즉 4차원의 공간을 초월한 무언가와 3차원 공간이 만나는 면, 즉 단일 연경 컴팩트가 경계면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3차원 공간은 완벽한 구와 위상동형이라는 아이디어인 푸엔칼의 추측이라는 놀라운 가설을 통해 우주의 생김새에 관한 실마리를 던져주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매우 균질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정적으로, 즉 역동적이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무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방정식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우주에 집중했던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들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수학자인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결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과학적 배경과는 배치되는 논문 하나를 1922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다들 어떻게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안정화시키는 데 이용했던 우주상수의 값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우주들의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그 논문의 내용이었죠. 프리드만은 크게 세 가지의 우주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주 내에 존재하는 별들의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즉 우주 속 별들의 간격이 좁은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이 우주는 중력의 영향, 즉 시공간의 곡률의 영향으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미래, 즉 수축하는 우주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들의 밀도가 일정 수준보다 더 작은, 즉 우주 속 별들의 간격이 넓은 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를 통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한다는 팽창하는 우주를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적절히 섞여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는 우주, 즉 정상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팽창, 수축이 밸런스를 맞추는 우주를 주장함으로써 임의의 우주상수가 나타낼 수 있는 우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드만이 제시한 세 가지 우주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말했죠. 우리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다른 우주를 살고 있으며 내일 역시 또 다른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는 영원히 진화해가는 우주에 관한 그의 신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우주 상수를 가져서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를 나타내는 정상 우주론, 아니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 유한하고 역동적인 우주론.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내가 맞고 넌 틀렸다, 즉 자신의 우주 상수가 서술하는 정상 우주론이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수년 뒤인 1927년 원시 원자 가설이라는 한 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관한 과감한 아이디어를 프리드만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전개한 신부이자 천문학자로부터 드러나게 된대요. 이 천문학자가 바로 조르주 르메트르입니다. 조르주 르메트르. 그는 프리드만의 직관을 매우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과감히 버리기로 한 천문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모든 우주들은 역동적인 시작점, 즉 우주 탄생의 기초가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며 시간을 역으로 돌린다면 모든 것은 바로 이 점으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라는 가설인 원시 원자 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미 크게 연구되고 있었던 양자역학과 핵물리학의 지식을 통해 르메트르는 이미 방사성 붕괴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핵자를 지니고 있는 핵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입자의 형태로 뱉어내는 현상. 르메트르는 우주에서 관측되는 여러 입자들, 즉 우주선으로부터 우리의 우주 또한 아주 작은 원시 원자점에서 출발해 방사성 붕괴와 같은 균열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우주 탄생의 놀라운 순간을 비교적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설의 형태로 최초로 주장했던 논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가설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927년에 이루어진 제5차 솔베이 회의장에 잠시 참석할 수 있었던 르메트르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자신의 원시 원자 가설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돌아온 한마디의 말은 너무나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합니다만 당신의 물리는 혐오스럽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무시는 곧 과학계 전체의 무시로 이어졌고 당대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정상 우주론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팽창하는 우주를 주장했던 르메트르를 조롱한 듯한 분위기가 학계 전체에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였던 인물인 프레드 호일은 뭐? 그럼 우리의 우주가 펑 하고 탄생했다고? 라는 맥락을 넣어 이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재미있는 것은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용어가 결국 지금의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지만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정적이고 무한한 우주와 르메트르가 생각했던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한 점으로부터 진화한 우주, 과연 어떤 우주가 맞는 우주였을까요? 이 새로운 우주 모델에 관해 나름의 설득력과 새로운 논리의 정합성을 느낀 몇몇 천문학자들은 마치 코페르니쿠스 모델의 증거를 찾았던 케플러와 갈릴레오처럼 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과학혁명과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후 우주를 관측하고자 하는 시도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세련되어지게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더 크고 더 정밀하며 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깊은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수학적 천체 물리학의 접근을 만들어내면서 더욱 머나먼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1700년대 윌리엄 허셜은 몇몇 관측과 수학적 예측 사례를 비교해보면서 태양이 별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이어 우리 은하라는 존재를 발견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합리적인 의심. 과연 우리 은하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은하일까? 라는 생각이 몇몇 천문학자들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178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별들의 무리인 성당과 성운의 관측에 대한 목록, 메시에 천체 목록이라는 목록표를 만들어내면서 천문학 관측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록은 곧 천체 물리학계의 커다란 논쟁들 중 하나인 대논쟁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논쟁의 주제는 바로 과연 성운이란 허셜이 이야기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인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새로운 독립된 은하인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질문에 관해서였습니다. 이로써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는 유일한 은하인가? 또는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흩어져 있는가? 이러한 질문 역시 이 대논쟁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 중 하나였죠.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인 1912년 하버드 대학의 천문대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빗은 대논쟁의 근거이자 관측되는 우주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아주 놀라운 발견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밝기를 꾸준히 바꾸는 별, 이른바 케페이드형 변광성을 연구함으로써 주기가 별의 밝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은 물론 이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척도, 표준 촉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 1923년 에드윈 허블은 몇몇 성운 속에서 바로 이 케페이드형 변광성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성운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관측 증거를 바탕으로 허블은 대부분의 성운은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수십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놀랍게도 우리의 우주는 수많은 성운들, 즉 수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20세기 초 보어를 필두로 한 신참 물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탄생한 양자역학은 분광학이라는 학문의 발달을 크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원소에 에너지를 가하면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선 스펙트럼, 즉 보어의 모형 등에서 서술되는 에너지의 양자화를 이용해 모든 영역의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별의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특정 스펙트럼의 에너지만을 흡수, 산란시킨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분석 도구를 알아내게 된 과학자들은 별을 구성하는 대기 등의 조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하나 획득하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자역학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에너지의 양자화, 즉 물질마다의 에너지의 양자화를 보여주는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어떠한 천체들에서는 약간 청색 계열 쪽으로 치우쳐지는 또는 적색 계열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아주 색다른 조성으로 이루어진 천체를 관측했을 경우, 다른 하나는 기존의 물질들과 비슷한 조성을 가지지만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 스펙트럼이 치우쳐졌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의 경우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면 흡수 스펙트럼 또한 기존의 물질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배열되어야 할 노릇인데, 기묘하게도 이 스펙트럼은 기존의 별들의 조성 스펙트럼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청색 방향으로 밀려버린 또는 적색 방향으로 당겨져 버린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대체 멀리서 관측된 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관측되게 된 것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해답 역시 대논쟁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증거로서 나타나게 될 예정이니 말이에요. 과학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후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When did this observatory, LIGO, find the first gravitational wave? The first gravitational wave that we discovered was discovered on 14th of September, 2015. Our interferometer exists in space-time. Ah, space-time. And space-time is actually stretching and squishing. Yes. That's what a gravitational wave is, as described by Einstein in the early 1900s. Yes. It's the stretching and squishing of space-time itself.